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엑셀 2단계, 엑셀 강의 본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항목 계산과 정렬 작업까지 완료하는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자,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엑셀 작업 순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자, 지난 시간에 작업표의 틀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작업까지 완성을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파일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번 시간에 2단계 작업을 통해서 각 항목의 계산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계산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렬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정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문제 화면을 화면 좌측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자, 지난 시간에 저장했던 엑셀 여러분 이름, 자, 이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하셨죠. 자, 첫 번째 이 컴퓨터라는 것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저장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라는 폴더를 우리가 만들어 뒀잖아요. 자,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저장했던 앞서 1강에서 저장했던 파일을 열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1강에서 작업했던 이 파일을 그대로 가져와 주셔서 2단계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계산 작업.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계산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작업. 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 정렬하는 작업까지가 이번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작업 순서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 작업은, 계산 작업은 어디서 하느냐? 자, 문제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당일 금액, 3번 식대, 4번 지급액까지. 그래서 근무 시간, 당일 금액, 식대, 지급액까지 요 네 개의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를 계산하는 작업이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 5번은 언제 합니까? 이 5번은 전체의 합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부, 시설부, 재무부의 합계가 이쪽에 합계가 나오게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 3단계 작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요 4단계의 작업을 함수나 또는 계산식을 써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그러면 근무 시간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근무 시간은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면 근무 시간이 나온다. 친절하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근무 시간을 클릭해서 엑셀에서 모든 계산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그렇죠. 이퀄부터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는이라고 눌러놓고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엑셀은 이게 아니죠. 액세스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액세스는 나중에 우리가 액세스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엑셀 같은 경우에는 셀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의 시작은 이퀄부터 시작하고요. 이퀄을 누른 다음에 퇴근 시간을 클릭하면 되죠. 클릭하면 D5라는 셀 주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누르고,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근무 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퇴근 시간이 3시고 오후 3시, 그죠? 출근 시간이 오후 1시 10분이니까 이 사람은 1시 10분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거니까 당연히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면 이 사람은 1시 50분이 아니라 1시간 50분 동안 근무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주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도 모두 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고, 나머지도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 수식, 여기의 수식은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이 줄을 우리가 이름하여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줄에 수식 입력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D5에서 C5를 빼게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 결과물을 그대로 아래쪽까지 모두 만들어주게 되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그렇죠? 화면 요 셀 선택의 우측 하단에 보면 마우스를 까만색 십자가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쭉 아래쪽에 끌어내리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개선되는데, 자, 엑셀의 기본을 잘 모르고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이,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이 계산이 되고 이 부분의 수식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D5에서 C5를 빼는 것을. 그러면 이거를 까만색 십자가에서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 그 다음 계산식은 D5-C5가 아니라 이 수식은 D6-C6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셀 주식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엑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의 계산으로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스프레드시트의 대명사 엑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근무 시간을 계산을 완료를 했어요. 이제 당일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당일 금액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당일 금액은, 자,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자, 근무 시간의 시 곱하기 4,800, 그리고 더하기 근무 시간의 분 곱하기 80.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 개념은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일 금액이라는 것은 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당일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이 두나라는 사람이, 그죠? 1시 10분에 출근을 해서 3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1시간 50분을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당일 수당,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받게 되느냐. 그 말이 근무 시간의 시가 뭐예요? 이 근무 시간은 1시간 50분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1시간을 일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분은 이 사람은 1시간에서 50분을 일을 하게 된 거죠. 됩니까? 그러면 1시간 일했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 4,800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50분을 일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분당 80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50 곱하기 80에서 58이 40에서 4,000원의 금액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은 4,800원 플러스 4,000원에 해당되는 8,800원이라는 수당을 당일 금액으로 받게 된다. 자, 이 정도를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인쇄물로만 채점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다가 우리가 수동 계산한 8,800원을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더라도, 나머지 모두 다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인쇄에 대한 결과값은 아주 정확하게 답이 출력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런 수식을 쓰든 안 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답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과거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아마 생긴 지가 한 20여 년이 돼 가는데요. 자, 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함수나 계산식을 쓰지 않고 바로 결과물을 이렇게 수동으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산업공단 측에서, 인력공단 측에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꼼수를 벌이기 시작을 했냐면, 꼼수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에 대한 식을 아래쪽에다가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그 결과물이 출력물에 보이게끔 하라. 자, 이렇게 출력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함수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함수를 못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수동 계산해서 또 답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실전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제가 하나 둘씩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본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이번에 계산식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만 그냥 가볍게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금액 계산이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 해서, 그 사용을 하는 것도 나중에, 꼼수 강의에서, 그죠? 꼼수 강의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강의에서, 어떨 경우에는 수동 계산해도 된다. 어떨 경우는 반드시 함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데이터 입력하고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수를 써서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8,800원이라는 당일 금액이 나오기 위한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우선 근무 시간의 이 1이라는, 1시간이라는 값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고요. 그 뽑아내서 4,800을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의 분을 뽑아내서 80이라는 값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과 분을 뽑아내는 함수가 있죠. 그 함수가 우리가 시간을 뽑아내는 함수니까 hour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분을 뽑아내는 함수는 minut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이런 함수들이 사실 자, 함수 특강에서 기본적인 함수를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시간을 구하는 함수를 hour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시간이 hour니까 그쵸, hour 쓰면 되겠다. 자, 분이 minute니까 minute를 쓰면 되겠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hour와 minute를 이용해서 이 시간과 분을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시간을 뽑아내는 거 우리가 연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시간을 뽑아낼 겁니다. hour. 자, hour라는 함수를 그냥 쓰세요. hour. hour 쓰고 난 다음에 갈로 열고 얘를 클릭해 줍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1:50, 다시 말해서 1시간 50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hour를 이용해서 이 5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제가 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분은 minute가 minute죠. 자, 분을 뽑아내는 함수다. 여기서 얘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쵸?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2시간 30분에 30이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을 뽑아낼 때는 hour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 분을 뽑아낼 때는 minute라는 함수를 쓰는 거니까 hour와 minute를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분리시켜서 거기에다 각각 4,800과 80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눈해서 hour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랍니까? 4,8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그대로 minute, minute라고 쓰고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여기에다가는 곱하기 얼마를 한다? 80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뭐가 나온다?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계산해 봤잖아요. 8,800원 나왔었죠. 자,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니까 역시나 8,800원이 나와야 되는데 0 콜론 0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아워와 미니트를 한번 사용하면서 이셀 안에 들어있는 서식 자체가 일반적인 숫자가 나오는 서식이 아니라 시간의 서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를 기본적인 일반 형태의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엑셀 작업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축키 하나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될 게, 엑셀에 셀에 대한 서식을 바꾸는 단축키가 CTRL키, CTRL, 다시요, CTRL, 컨트롤 플러스 키보드의 1번을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이라는 단축키가 우리가 셀 서식이라는 단축키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재에다가 메모를 한번 해 두시면 좋겠죠. 자, 컨트롤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셀의 서식을 바꿀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거예요. 자, 이 대화 상자가 뜨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서식이 지금 H땡땡MM 형태의 서식이 지금 지정돼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일반 그죠? 일반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8,800이라는 게 보기에서 보이시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값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혹시나 셀 서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를 파악하셔서 서식을 바꿔 봐 주시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8,800 나왔으니까 나머지 계산식은 채우기 힘들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끌어주시면 나머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계산했다? 당일 금액이라는 동그라미 2번 계산식을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식대 계산을 하도록 하죠. 자, 식대는 근무 시간의 시가 6시간 이상이면 만 원, 그리고 3시간 이상이면 5천 원,
그리고 3시간 미만이면 2,000원으로 계산한다. 자,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함수를 쓴다? 그렇죠. if 함수를 쓰게 되겠죠. 자, if 함수 쓰는 방법은 역시나 equal 하시고 if 만약에 자, 만약에 뭐가? 근무 시간의 시가. 그러면 근무 시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크거나 같다 얼마? 6시간이니까 6.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5에 적혀 있는 얘네들 중에서 그 값이 6보다 큰 건데 이 값은 6보다 큰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근무 시간의 C인 얘가 6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무 시간에서 이 C를 뽑아낼 때 아까 뭘 썼어요? 그쵸? hour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hour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앞에 있는 C를 뽑아내서 그 C가 6보다 크냐라고 물어주는 판단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 5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이 5의 앞에서 hour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hour로 hour 그리고 이5 괄호 닫고 자 이렇게 되면 이5 안에 들어있는 이5셀 안에 들어있는 1이라는 이 시간을 뽑아내는 거죠. 그 시간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면 얼마라 하라. 자 만원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때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어요. 10,0001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대로 입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여기 있는 식대가 만 원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지급액을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지급액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자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콤마도 없애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10,000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만 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콤마 찍고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또 한번 if를 씁니다. if 만약에 자, 똑같이 hour 쓰시고 그다음에 이 5셀을 클릭한 다음에 괄호 닫고 얘가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얼마? 3시간. 그죠? 3시간이면 얼마? 5,000원이니까 5,00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3시간 미만이면 2,000원으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나머지는 전부 다 2,00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3시간 미만이니까. 그러면 콤마 찍고 바로 2,00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if를 두번 썼으니까 괄호를 if 괄호 두 번을 끝에서 닫아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if 계산이 다 끝난 거고요. 엔터를 치면 식대가 계산이 되겠죠. 얘는 1시간 50분이니까 당연히 2000이 나오겠죠. 3시간 미만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로 검산으로 확인하시고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끌어주시면 나머지가 다 계산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액은 그냥 단순 당일 금액 플러스 식대니까 는 하시고 당일 금액 클릭 플러스 그다음에 식대 클릭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급액이 계산이 되고요.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나머지 계산이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엑셀 작업 2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뭐다? 계산. 그죠? 각 항목별 계산의 결과를 완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동그라미 1번이었고,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었고, 얘가 동그라미 3번, 얘가 동그라미 4번이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가 이게 각 항목별 계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각 항목별 계산하는 이 단계가 우리가 2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지난 시간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표의 틀을 만들었어요. 그죠?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까지. 이걸 우리가 총 1단계라고 본다면, 그죠? 본다면, 2단계에서는 이 틀에다가 항목별 계산이 완료되는 거. 이게 바로 2단계고. 2단계에서 한 가지 더 하기로 했었죠. 그게 뭐다? 그쵸? 정렬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 정렬 작업은 어디냐면, 이 라항에 있는 거.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소트죠. 정렬 순서는 근무 부서의 오름차순. 만약에 근무 부서가 똑같을 경우에는 근무 부서가 같으면 성명의 오름차순 한다. 근무 부서가 여기 있으니까 이 근무 부서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혹시나 근무 부서가 같으면 두 번째 기준을 성명의 오름차순이니까 이 성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 과정을 이번 2단계에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선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데이터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마우스로
제목줄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버튼을 눌러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정렬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가게 되면 데이터가 이쪽에 인쇄와 관련 없는 데이터가 이쪽에 쌓이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블럭 지정하고 정렬해 버리면 이 데이터는 정렬이 안 되고 이 안에 값들만 정렬되기 때문에 이 값들이 뒤섞이면서 이 데이터의 영향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계산했던 결과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개념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렬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 범위를 이 행번호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 4번이라는 행번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정렬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행의 범위를 다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번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셔서 정렬의 범위를 잡아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번 강조, 또한번 강조, 별표 5개 됩니다. 반드시 정렬할 때는 전체 범위를 지정할 때 이렇게만 지정하지 마시고 전체 행렬, 전체를 하기 위해서 행번호를 클릭하셔서 범위를 잡아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풀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정렬 단추 누르셔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첫 번째,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에 반드시 체크가 돼 있어야만 이 정렬 기준을 열었을 때 필드명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기에 체크가 안돼 있는 경우라면 얘를 눌렀을 때 ABCD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열번호가 필드명이 나오니까 정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렬 순서는 근무 부서의 오름차순이니까 첫 번째를 어떻게? 근무 부서를 선택하고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렬 기준이 근무 부서가 같으면 성명 오름차순이니까 기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 추가를 클릭하셔서 다음 기준을 뭘로 한다? 다음 기준을 근무 부서가 같으면 성명 오름차순이니까 성명을 선택하고 오른쪽을 오름차순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어요. 자, 정렬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확인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는 근무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근무 부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오름차순이면 여기는 알파벳 ABCD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A로 시작하고 1번인 얘가 맨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결국 강철민이라는 이 레코드 전체가, 그죠? 이 전체가 어디로? 첫 번째 줄로 올라오게 되는 형태로 정렬이 완료될 거라는 것을 미리 한번 봐두시고 난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누르셔야 여러분들이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인만 눌렀는데 데이터가 틀리게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을 때 실제로 강철민이 맨 위에 올라오게 되면 아, 정렬이 똑바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됩니까? 자, 그래서 계산 작업을 할때 우리가 이번 그 계산 작업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먼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 계산을 완료를 하고 정렬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렬 작업을 선행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 부분의 어떤 값들을 계산할 때 함수를 몰라서 수동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동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하게 되면 그 정렬에 대한 값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공식화된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작업을 하는 순서도 반드시 그 순서 제가 하라는 대로 지켜달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렬이 끝나면 3단계에서 우리가 이 합계 라인의 계산을 따로 하겠다는 거 명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2단계 엑셀 작업 2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서 저장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엑셀 여러분 이름에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저장 단추만 살짝 누르면 그죠? 바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상태를 저장해 두고 이어서 제 3강 3단계 작업에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3단계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난 우리가 엑셀 작업 1단계 그죠? 1강에서 우리가 했던 일이 뭐다? 작업표를 만들고 데이터 입력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 제 2단계 2강을 통해서 그죠? 각 항목 계산을 했고 각 항목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렬 작업을 통해서 정렬까지 완료가 한 거죠. 그래서 각각 중간에 저장을 하면서 우리가 엑셀 단계 총 4단계 중에서 2강까지 해서 2단계 작업까지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3단계에서 합계 라인 계산과 서식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합계 라인 계산과 서식 작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엑셀 작업에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역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어서 강의 들으실 거면 역시나 커피 한잔 하고 오셔서 커피를 너무 자주 마시나 그죠? 커피 한잔 하고 오셔서 이어서 강의 들어주시고 다음 강의를 또 다른 시간에 들으실 분들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